대구 강영시장님, 앞으로도 딘프라 세계적인 뮤지컬 페스티벌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폐막을 선언합니다. 정책 중에 상당수가 노동 정책은 제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받아들인 것도 있고, 대통령 한나라당 후보 나오셨고 내가 받아들인 것도 있고 안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사회양극화 이제 노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그 우리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양극화 문제 이게 정말로 그 우리 사회 큰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제가 성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출이 7천억 뭐 어떻게 그 해본들 뭐 합니까? 그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양극화. 아니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한나라당 공약에서 그게 나오는 게 없잖아. 아니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공약도 내놨어요. 내놨는데 못 봐서 그랬지. 아 못 봤어요. 내가 내놨어요. 아니 차라리 홍 의원께서 한나라당 후보가 나오셔서 내 얘기 설득력 있게 봤는데 그건 맞습니다. 이명박 후보 공약에 그런 거 괜찮으세요? 복지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의 한 30% 이상이 복지 예산이죠. 지방자치단체도 30%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첫째 과제가 복지연대입니다. 저희 대구시에서 단일반 복지단체를 통폐합해서 대구 행복진흥원으로 단일화 창구를 만들어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지행정을 하더라도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사회복지사 협회와 협력하고 촘촘하게 복지의 업무를 짜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협력을 해서 양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시대로 왔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공항에 무인기 드론 날아갔을 때 48분간 이 장비가 감지됐습니다. 인천공항 유사시에 30분 정도 장사정포를 쏘게 되면 통해서 공항은 공항 철수세요. 하늘길이 봉쇄돼.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더구나 중수송이나 중장거리 여객기가 뜰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GK신공항. 후방에도 하늘길을 세계로 만드는 것 열어놔요. 그래서 지금의 신공항의 중요성이라는 걸 국가적 중대사가 됩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문도 이걸 청구하라는 판결문 아니야. 법원의 판결문이 어디 도로를 청구해서 지휘하라는 판결문 아니야. 도로에는 안 돼. 길옆으로 돌아다녀. 아니 무슨 도로를 청구를 해. 법원의 판결문도 도로 증가하라는 판결문 없어. 그건 불법이야. 저끼리 행사하든 말든 도로 점용하고 교통방해죄야. 그냥 안 놔둬. 경찰이 시민을 보호해야지. 치워 죽게 애들 보호하는 게 그 경찰이 할 일이야? 시민 보호하는 게 경찰 아니야. 버스 막을 권한 없어, 경찰이. 우회 조치한다? 그 이상한 애들이야. 버스 우회 없어. 정상적으로 우회 없어. 얼마든지 좋은 광장 장소 있잖아. 그거까지 뭘 그걸 그 시내에 무슨 불법 점거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안 해줘. 불법 도로 점거를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으로 인도에 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은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하는 그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침에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를 통행시키지 말았으면 트럭을 못 들어가게 해야죠. 시위 트럭은 시위의 필수 부품이 아닙니다. 버스는 통행을 제한해놓고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 불법 도로 점거하는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강조한 거죠.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이분에 한번 가려봅시다. 이런 식의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래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치안 책임자가 저런 말을 하냐. 그 장소적 규제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거하지 말라는 거야. 대구 시내 도로는 9개 도로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적 점거 제한. 근데 거기다 보면 일부가 집회 주최자가 지휘자가 있을 때는 일부 행진은 허용할 수 있어. 그러나 장소 전체를 점거할 수는 없어요. 도로 점용 권한 여부는 대구시청에 있습니다. 경찰청에 있는 게 아니야. 경찰청은 질서 유지 책임이 있지 도로 점거 여부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경찰청장이 집회 시위가 신고가 되면 그 점거도 자동적으로 허용이 된다. 난 그래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치안 책임자가 저런 말을 하냐. 집신법에 그 장소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을 5번을 하면서 5년 4개월 동안 환경노동위에 있었습니다. 운동권이나 노동계 출신 이외에 노동계하고 가장 많이 접해본 사람이 될 겁니다. 대구시정을 출범하면서 한국노총에서 노동정책자문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한국노총에서 노동정책자문관을 모시고 늘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은 대구시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동운동의 본산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를 때까지 고생해 오신 산업 역군들입니다.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국노총과 정부가 협력을 해서 노동개혁에 앞장을 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부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서로가 풀어가는 그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신고한 사업은 대구 경북이 50년 미래를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유치하겠다고 그 허리에 떠들어 샀지만 반도체가 제대로 유치가 되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지방에서 열어줘. 그래야지 산업 재배치거든.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30년 이상 외쳐본들 균형발전이 됐습니까? 중앙에 있는 기관 몇 개 지방 이전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됐던가요? 혁신도시 만든다고 떠들어 본들 지방 인구가 서울로 안 갑니까? 지방에 기업 유치하겠다고 아무리 목록을 외친 분들 인재가 없고 물류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사는데 불편하면 지방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실제 신공항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한반도의 제2의 경제권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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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가면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제 고향에다가 하는 거니까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려웠을 때 자, 공고대사로 다시 몇 초 안에 아유,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가 많습니다. 이 선글라스 보이냐? 선글라스 쓰는 분들이요. 네. 아유, 이렇게 선물 많이 주십니까? 네, 선물은 별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네.